안녕하세요.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. 셔츠를 입을 계절이 왔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같이 예쁘게 입었으면 해서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기본 셔츠, 이렇게 하얀 셔츠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. 이거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. 그냥 이렇게 바르게 입으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 소매를 조금 디테일을 줘서 접어서 입으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. 이런 식으로 딱 접어가지고 어때요? 다른 느낌이 들죠? 이렇게 입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스타일리시해 보여요. 반대편도 이렇게 길게 접어주시고 반을 또 접는 거예요. 이렇게 접어서 약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려서 살짝 좀 다르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입으면 좀 더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다. 이건 좀 악세사리 포인트를 좀 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본 백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되고, 이런 가디건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다른 느낌이 좀 들죠. 기본 아이템인데 좀 더 재미있게 디테일을 주는 거예요. 화이트 운동화를 신기는 했는데 이런 슈즈를 좀 신어주면 슈즈에서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. 옷은 좀 베이직하게 입고 거기에 악세사리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백을 든다든지 아니면 신발에 이런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.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. 블랙 자켓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셔츠를 넣는 것도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매칭을 해주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. 소매에서 조금 보여줘도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포인트가 약간 이 안에서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고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꼬마트 느낌. 투머치하지 않지만 그 기본 아이템으로 꾸민 느낌을 주는 거죠. 반대로 입는 방법이에요. 했던 아이템들을 다 총동원하는 거죠, 매번. 하지만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링인 거예요. 다시. 다 하면은 목이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여기 이만큼만 짱구는 거예요. 여기다가 포인트 백. 뒤에가 포인트. 전 지금 뒤에 다 넣었는데 다 넣지 않고 뒤에 그냥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죠. 멋있는데?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입었을 때 자켓을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. 약간 차이나카라 같은 느낌이거든요. 딱 걸쳐주시면 가디건을 활용하셔도 또 다른 느낌이죠, 아까랑. 여기에 포인트는 이 카라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너무 하시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연출을 해주는 거죠. 좀 더 자연스럽게. 제가 패션 VMD 할 때 마네킹 연출을 할 때도 이런
포인트를 이렇게 딱 주거든요. 이렇게 엣지를.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딱 빳빳하게 다린 거에 약간 이런 주름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재미를 주거든요. 그러니까 시선을 갈 수 있는 디테일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소매도 디테일을 줘서, 그러니까 디테일이 많으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.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방법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이런 여름에 입었던 슬립 있잖아요. 이 슬립을 입 안에 입고 화이트 단발을 걸쳐주는 거예요. 자켓처럼. 좀 더 다른 느낌이 들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저는 화이트 운동화를 신어보려고요. 좀 더 캐주얼하게.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매칭하면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백을 하나 들어주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제가 벨트 활용해서 하는 코디 되게 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벨트 포인트 하나 해주면 좀 더 다 자켓 같은 느낌으로 재미있는 연출을 해주실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지금 블랙 포인트여서 블랙 슬랙스 입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는. 그리고 가을이잖아요. 스카프 활용법이에요. 이런 식으로 벨트 대신에 조금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으로 연출을 하셔도 좋아요. 저는 가을, 겨울에 이렇게 포인트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게 지금 이렇게 풀러져 있는 상태잖아요. 근데 요거를 이렇게 잠궜을 때 포인트도 굉장히 괜찮거든요. 넣고 이렇게 포인트로 하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어 보여요. 여기에 또 자켓을 입으면 그렇게 괜찮아요. 더울 때는 이렇게 셔츠 하나로만 해주시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게 다 잠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꽉꽉 막히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. 목을 이렇게 감쌌으면 어느 정도 풀러주는 게 필요해요. 풀러주고 조이고 풀러주고 조이고 그런 게 패션의 센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게 옷 입으실 때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보시면은 다 기본 컬러예요. 화이트, 블랙, 청, 그죠? 근데 되게 멋부린 것 같잖아요. 옷장을 한번 찾아보세요. 아마 다 분명히 화이트 셔츠 있으실 거고 블랙 자켓 있으실 거고 그리고 청바지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화이트 운동화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. 꼭 활용을 해보시고 적용해보시고 한번 밖으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이트 셔츠 코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는데 유용하셨으면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모두 다 올 가을 챙겨 마시길 바랍니다.